의회에서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 정부가 신고 핫라인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임금 착취 단속을 단행합니다. 미국 주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이를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시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판결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임신 중절 알약의 처방 및 판매 면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급차에서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자신의 차와 부딪혔던 이유로 의료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던 뉴욕 경찰 수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 의원과 이민자 권익 단체 등은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의 기자가 전합니다.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류 미비자 합법화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권센터의 박채원, 박우정 이민자 정의 활동가 등이 참여해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 가운데 약 8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 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동안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편 법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연방의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와 전국한인이민자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법안 상정이 발표되면 바로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지지를 촉구하는 로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은 수차례 서류 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움직이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 7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청년들의 합법 취업과 미국 거주를 허용하는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역시 법원 소송에 걸려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정부의 임금 착취 단속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이를 위해 임금 착취 신고 핫라인을 신설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뉴욕주의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임금 착취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임금 착취 신고 핫라인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지사는 뉴욕주 검찰, 노동국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금 착취로 근로자들을 괴롭힌 기업 10여 곳과 업주 265명에게서 300만 달러의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임금 착취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없이 팁만 지급하거나 시급이 아닌 근무 일수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 근무 중 이동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트레이닝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이었습니다. 단속 적발 업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민자들로 근로위생 환경이 열악하고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럽에서 이상 고온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폭염과 화재로 인해 신음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의 거주 인구는 1억 명 이상입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남부인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루이지애나주, 아칸소주, 미시시피주, 테네시주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경보 지역 인근에 뉴멕시코주, 캔자스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엘라베마주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온타리오주, 퀘벡주 남부와 서스케처원주, 매니토바주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미국 중남부와 북동부에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지역 기온이 43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와이오밍주 동부와 네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서부, 캘리포니아주 북부는 화재 위험을 알리는 적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적기경보는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을 때 발령됩니다. 보스턴은 내일까지 폭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노약자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3개 주에서 대형 화재 85건이 발생해 약 1만 2천 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폭염이 지속되자 도시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도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5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습도 55%에 체감온도는 101도로 예상되며 강수 확률 40%로 가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습도가 40%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최고 기온은 93도에서 94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4일부터 26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판결에 대응해 임신 중절 알약의 처방, 판매를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상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공공준비 비상사태 대비법을 발동해 임신 중절 알약을 제공한 의료진과 약국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태가 금지 혹은 제한된 주에서도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백악관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의학적 낙태에 대한 면책권 부여가 적지 않은 지지를 확보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임신 10주 이내에만 의학적 낙태를 허용합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쿠트마허 연구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이루어진 임신 중절의 54%가 의학적 낙태라고 집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지난달 24일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기면서 의학적 낙태도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임신 중절 알약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낙태권 반대에 앞장선 텍사스주는 최근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몇몇 주정부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낙태약 처방이 합법화된 주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응급요원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이유는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구급차의 문이 옆에 있던 자신의 경찰 차량을 쳤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 소재한 스트롱 메모리얼 하스피털의 응급실 내부 CCTV 영상입니다. 한 사복차림의 경찰 수사관이 응급 의료진에게 성큼 다가오더니 벽으로 밀어붙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응급 의료진을 현장 체포한 이유는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의료진 레키아 스미스가 환자를 하차시키던 중 구급차 문으로 옆에 있던 경찰 차량을 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경찰 수사관은 스미스에게 신원을 요구했지만
스미스는 환자를 먼저 병원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고 일을 마친 스미스의 뒤를 따라온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스미스의 변호사 측은 성명을 내고 구급차의 문이 경찰차를 치고 난 직후 흥분한 경찰 수사관이 스미스를 세게 안는 방식으로 진압을 하는 바람에 손에 잡고 있던 환자가 타고 있는 들것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리는 수사관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미스는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구급대원으로 다시 일하고 신속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고위 경찰 수사관의 이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의 경찰 조합인 로커스트 클럽은 해당 수사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은 수사관과 구급대원이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해결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스미스의 변호사 측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일반 대중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We value our first responders. We value our police force. We expect them to work harmoniously to protect us. And when we see that you're treating someone like this, and we expect you guys to work together, how should we feel as the public?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미스 뉴욕 로체스터 경찰서장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이 사건은 나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동성 결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결혼 존중 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며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이후 동성애와 피임 등 다른 기본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하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것에 대비해 법률로 이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하원은 지난주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법률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제개발청은 4,500만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기업들에게 차량 구매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뉴저지 제로 배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제로 배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전기로 운행되는 버스, 트럭, 트레일러, 밴, 셔틀 등을 구입하고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최소 2만 5천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다량의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해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또는 중형 차량들입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현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리베이트, 7%의 판매세 면제, 차량 배터리 용량에 따라 2,500달러에서 7,500달러의 연방소득세 공제 혜택 등을 통해 가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천 달러씩의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뉴욕 메트로지부 소속 한인 과학자들이 치매 원인을 새롭게 입증하는 연구를 세계적 학술지들에 잇따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과학자들의 이번 발표는 치료가 어려운 노인성 치매의 새로운 발병 원인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라 학문적 성과가 매우 높다는 평가입니다. 나탄 클라인 정신과학연구소와 뉴욕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선임연구원인 이문주 박사와 연구를 주도한 이주연 박사팀은 치매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에 앞서 뇌신경세포가 먼저 손상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기존 가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노인성 치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근본적인 이해를 변화시키고 노인성 치매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인 대형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두 편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선보입니다. 195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한산 대첩을 스펙터클하게 그린 한산, 용의 출현과 항공 재난을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비상선언입니다. 비상선언은 인천에서 하와이로 이륙한 항공기 내에서 원인 불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기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산 용의 출연은 7월 29일 맨하탄 AMC 엠파이어 25, 뉴저지에서는 AMC 리치필드 파크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비상선언은 8월 12일 맨하탄 AMC 엠파이어 25, 퀸즈 AMC 베이테라스, 뉴저지 AMC 리치필드 파크에서 개봉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